안녕하세요. 생방송 법률 상담 전혜원입니다.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종종 있으시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한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생방송 법률 상담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상담 전화 02557-8295번 연락 주시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법률 상담에 고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함께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도움 주실 두 변호사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강문혁 변호사님 그리고 박준철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의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위공의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네, 두 분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하고 또 유익한 상담 잘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오늘 접수된 상담부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분기점에서 멈춰있던 차, 누수도 나 몰라라 하는 건물주, 자진 퇴사, 눈치 주는 회사, 나만 몰랐던 내 남편의 외도. 네, 이렇게 다양한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변호사님들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화면에 전화번호 함께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도 고민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상담 연결되는 걸 기다리는 동안 로인사이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로인사이드는 화제가 된 사건이나 판결, 또 소비자 피해 사례 등 법률 이슈와 관련 있는 현장에 직접 가서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로인사이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주제를 함께 볼까요? 코로나19가 가져온 또 하나의 제약. 전국의 모든 지역에 유초, 중고 학교 개학일을 4월 6일로 2주 더 추가 연기하겠습니다. 초, 중, 고교, 물론 어린이집까지 따른 개학 연기와 휴원 조치. 더욱이 재택근무마저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라 각 가정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다. 외부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회생활을 집에서 해결하는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이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발생일인 1월 20일 이전 콜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건수는 543건에 불과했지만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3일간 무려 77.3% 증가한 963건에 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인과의 거리를 두며 되도록 온라인 소통을 권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까지 일며 층간소음 문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얼마 전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주민을 찾아가 흉기로 숨지게 한 살인사건도 일어났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장기화되면 이웃 간의 사소한 다툼이 자칫 목숨을 위협하는 큰 싸움으로도 번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웃 사촌에서 원수로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층간소음 분쟁. 과연 주거권 침해인가? 개인의 자율권 침해인가? 네, 오늘 로인사이드 주제는 층간소음 개인의 자율권 침해인가 주거권 침해인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층간소음이 정말 더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이웃집 뭐 주민에서 원수로 바뀌었다고 아까 글이 나왔었는데, 일단 층간소음으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네. 포함될까요? 네, 국토교통부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정의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 층간소음도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직접 충격 소음은
이른바 발망치라고 하죠.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있고, 예. 공기 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뭐 고성 방가라든지 악기 소리라든지 노래소리, 이게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공기 전달 소음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런 걸로 또 항의를 받아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 경우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는 거 맞겠죠? 아, 근데 또 그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또 달라요? 아. 박 변호사님이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층간소음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아까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이제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서 대화 같은 말소리, 예. 이것은 층간소음의 범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아, 말소리는 또 포함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집에서 뭐 대화 소리가 막 시끄럽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층간소음에 해당된다라고 뭐 신고를 하는 거는 좀 맞지 않고요. 예. 그 경우에는 다만 경범죄 처벌법의 의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는 네. 인근 소란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음악 소리 이런 그다음에 고성 방가 예. 인근 소란에 해당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될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해결 방법일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공기 전달 층간 소음하고 말씀해 주신 내용하고는 또 다른 것이다. 그렇죠. 라는 거 좀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층간 소음이 또 장기화 될 경우에는 자칫하면 이웃과의 감정 싸움이 돼서 굉장히 일이 커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랫집 같은 경우 뭐 아파트 로비에 층간 소음이 뭐 몇 호에서 너무 심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복을 한다고 우퍼 스피커를 사서 또 붙여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문제를 더 크게 키울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네, 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소위 문명국이라면 어떤 사적 구제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방금 뭐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현관 로비에 뭐 좀 주의해달라. 네, 뭐 몇 호 몇 호 예, 뭐 시끄럽다. 이렇게 뭐 사회 통념을 뭐 지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만은 조금 뭐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면 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보복용 우퍼를 달아서 윗집으로 이렇게 오히려 네. 이제 소음을 보낸다면 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될 여지도 있으니까요. 좀 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주거권 침해라고도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소음 정도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 그렇죠? 맞습니다. 예. 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은근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저도 예. 개인적으로는 좀 소리에 민감한 편이라서 저도 좀 그렇거든요. 잘 때 저도 습관적으로 귀마개 하고 자거든요. 아, 좀 특이한 점이긴 습관이네요. 한데 예. 그만큼 소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요. 예. 예를 들면 환경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자를 끄는 소리, 네. 그 다음에 벽에다가 뭐 망치질을 하는 소리, 이게 무려 60데시벨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꽤 큰데요, 소리가? 꽤 큰 것이죠. 예. 이 정도 소음이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수면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수면장애가 심해질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네.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요. 타인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층간소음이 꼭 우리만의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소리에 좀 예민한 편이라서 이런 게 좀 어떻게 보면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네,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자,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이 되는데요. 박 변호사님,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뭐 국가에서 공인된 측정 업체를 뭐 찾아가지고 이제 불러서 측정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층간소음 측정기를 구입하여서 사용하시거나 예. 스마트폰 어플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뒤에 두 가지 방법은 법정에서 이제 증명력이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공인된 업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국가 소음 정보 시스템이나 예. 층간 소음 이웃 사이 센터로 전화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뭐 법적인 해결 방법을 떠나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라면 먼저 이렇게 좀 아랫집에 찾아가서 우리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예. 좀 미리 좀 양해를 구한다 이렇게 뭐 작게나마 또 성의를 표시하고 뭐 이런 방법을 좀 법적인 방법을 떠나서 한번 생각
해보고 이제 고려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측정기를 사는 분도 있으시군요. 비쌀 것 같은데. 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방법을 좀 통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 아랫집에서 우리 집을 문제 삼아서 아까 말씀해 주신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우리 집을 신고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집의 소음 측정을 좀 하겠다라고 연락이 온다면 요거는 아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의 어떤 조사나 네. 뭐 상담 이것은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예. 그 점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만 신고하는 측에서 동의할 경우에는 예. 층간소음 측정을 당연히 신고하는 분의 주거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신고하는 사람의 주거지에서? 그렇죠. 상대방, 그러니까 신고를 받은 피신청인 주거지에서 소음 측정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신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연히 소음 측정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조사원이 상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신고인과 그러니까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쪽 주거지에서 예. 상담을 하는 것은 당연히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상대방 측에서 거부하면 그냥 신고인에 대한 상담만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어떤 문제가 좀 종종 발생하냐 하면 이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에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게 어떤 법적 강제력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뭐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네. 어떤 구속력이 있지는 않다. 이 점이 조금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또 아랫집이 너무 과도하게 대항할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가 또 있습니까? 예, 문제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층간소음을 참지 못한 아랫집이 반대편 건물에 가서 윗집 그 내부를 촬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예, 그리고 방송사에서도 이제 제보한 적이 있었는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아랫집 네,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5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예. 법원은 아랫집 주민의 환경권 보호와 민사소송에서 진실 발견이라는 목적이 뭐 원고, 여기서 윗집을 말하는 거죠. 네. 원고들의 인격적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신이 주거지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이제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큰 점, 예. 이 사건 촬영으로 인해 층간소음과 무관한 원고들, 윗집 가족들의 사생활까지 이제 침해된 점, 뭐 이런 복합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아랫집에 위법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해서 이제 5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예. 뭐 촬영하는 건 조금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과한 것 같고요. 층간소음이 이렇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 직접 나섰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시공되는 아파트는 뭐 층간소음 측정하는 방식이 좀 바뀐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이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아파트가 완공된 후에 그다음에 바닥 충격음을 얼마만큼 차단할 수 있는지를 측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제도가 바뀐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바닥 충격음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지 이 성능을 시험하는 방법도 바뀐다고 해요. 이 점은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요. 예. 지금까지는 현재 7.3kg의 타이어를 1m 높이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방법. 네. 이걸 백머신 방식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방법을 앞으로는 2.5kg의 공을 떨어뜨리는 방식. 이것을 임팩트 볼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한 방식으로 바닥 충격음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지를 이제 검사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2.5kg의 이제 공을 떨어뜨리는 방식이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유사하다고 해요. 맞아, 타이어 떨어뜨린 것보단 그렇죠. 네네네. 예. 그게 아이들이 뭐 뛰어다니는 소리라든지 맞아요. 이런 대표적인 층간소음과 유사한 소리라고 해서 보다 더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예. 개선된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앞으로 네.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좀 걱정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층간소음 완화를 하기 위해서 매트부터 신발까지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이웃을 배려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법률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동안 첫 번째 전화가 연결이 됐습니다.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들리시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혹시 TV 켜놓으셨나요? 예, 예. 그 TV 소리와 아마 저희 소리가 메아리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예, TV는 볼륨을 좀 낮추시고, 예. 예, 이렇게 하면 잘 들리실 겁니다. 예, 예. 자, 어떤 문제가 있으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세종에서 대전의 회사에 이제 복귀를 한다고 예. 가는 길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종에서 대전 방면 쪽으로 그, 저 이제 회사 차를 타고 이제 가고 있던 도중에. 회사 차요? 예. 그 다리 건너 그 커브마리 쯤에서 제가 이제 1차선에 청소차를 보고. 네. 차가 이제 정차가 될 거니까 2차선을 붙어야 되겠다. 붙고 이제 커브를 지나가는데 네. 1차선에 있는 차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예. 이제 그 2차선을 이제 가다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분기점이 네. 그 신탄진 방향 쪽으로 가는 길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차가 그 신탄진 가지도 않고 대전 방향도 가지도 않았는데 네.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뒤에 있는 차 때문에 예. 제가 큰 차였어도 45도 각도로 봐도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부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45도 각도로 봤을 때는 그 차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차가 빠진 뒤로 딱 보니까, 뭐, 정차해 있더라고요. 뭐, 어떤 나중에 차가? 예. 조사를 했는데 그 차가 예. 알고 봤더니 신탄진 빠지려고 했던 예. 차더라고요. 그 차와 이제 부딪힌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뒷차야. 그러면 예. 지금 큰 차라고 하셨는데 뭐 어떤 트럭 같은 걸 몰고 계셨나요? 예, 화물차. 예. 화물차. 알겠습니다. 예. 저희한테 블랙박스를 보내주신 화면이 있어서 일단 예. 그걸 보고 추가로도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화면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보내주신 영상이고요. 자, 제일 왼쪽 길 따라 아 이렇게 차가 서 있었고 예예 예. 지금 이 회색 차량과 사고가 나신 거죠? 예 지금 그 운전자가 예. 지금 블랙박스가 가져 있는 차고 저는 바로 그 뒤에서 이제 받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예 예. 자 우선 저희가 뭐 중간중간 화면을 또 몇 번씩 볼 것 같긴 한데 예, 예. 변호사님들과 함께 이 화면도 좀 봤고요. 예, 예. 박준철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박 변호사님이 영상도 한번 네. 보셨잖아요. 예. 추가적으로 더 질문 드릴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준철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그 지금 제가 같이 뭐 블랙박스 영상을 봤는데 지금 블랙박스 차량은 선생님 차량이 아니라 그 뒤에서 지금 블랙박스 차량을 충격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그 앞에 회색 차가 정차가 되어 있는데 혹시 뭐 지금 그 과실 비율을 따질 때 혹시 보험사끼리 뭐 이렇게 과실 비율 산정이 일단은 1차적으로 나온 상태인가요? 예, 처음에 이제 그 과실 여부가 네네. 우리가 이제 한 60%를 네. 하고 이제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잠보상 쪽을 좀 많이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좀 좋은 조건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 분정 조정 위원까지 해 가지고 했는데 네. 저 과실이 이제 70%, 그쪽에는 30%. 네, 그렇게 된 거고 2차도 법률이래 저거를 했었는데 예. 똑같이 나왔어요. 아, 지금 그러면 뭐 선생님께서 70% 나오고 지금 그 블랙박스 차량이 30%로 나왔다는 건가요? 아니요. 그 앞에 앞차가 예, 예, 서 있던 정차한 차가 예. 아, 그 정차한 이유는 아까 혹시 뭐라고 하던가요? 근데 처음에 저도 몰랐는데 이제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가니까 예. 그분이 그랬대요. 신탄진 쪽 그 분기점 그 반대편이 신탄진 가는 부분인데 네. 신탄진 쪽 가려고 하다가 그걸 이제 청소차하고 차들이 이제 막 붕기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겁을 먹고 이제 섰던 거예요. 그 신탄진 방향이 그러면 왼쪽 1차로 방향이었나요? 아니면 3차로 아니요. 3차선요. 3차로 방향이었으면 청소차를 겁을 먹고 섰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예. 예,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1차로였다면 뭐
신탄지 방향이 1차로 방향이었으면 1차로에 이제 지금 청소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뭐 겁을 먹고 이렇게 정차를 했다는 게 뭐 어느 정도 뭐 이해가 될 여지도 있는데, 지금 3차로 방향이면 사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뭐 이 차... 아니, 지금 있는 데는 2차선에서 네. 사고가 난 거고요. 예, 예, 그렇죠. 원래는 이제 경찰서에서 이제 그거를 들었을 때는 저 차가 1차선에 있다가 2차선으로 옮긴 거고, 2차선에서 신탄진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그러니까 차가 예, 우측 방향이 신탄진 방향이고 지금 회색 차량은 3차로로 옮기려고 했던 상황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3차로에도 보면 2, 3차로에도 이게 차로 변경을 금지하는 저 그 이름이 네. 뭐였던가 하여튼 그 봉도 차선 금지 봉도 설치돼 있어서 네. 예 지금 뭐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동을 시도하고 이렇게 정차를 한 것 같거든요. 예예예. 예, 예. 예 그러면 저건 뭐 청소 차량이랑도 엄청 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좀 뭐 70% 60% 이렇게 과실을 부담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저기가 그리고 고속도로 아니었나요? 고속도로는 아니고요. 아니고 국도. 예. 예. 아 국도였고. 그 어쨌든 일반 도로. 일반 도로고 지금 차선의 분리하는 뭐 실선만 설치돼 있어도 지금 뭐 차선 이동이 금지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예. 지금 그 아예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 봉까지 설치돼 있는 도로였고 거기서 무리하게 뭐 차량 그 차로 변경을 시도하다가 뭐 정차를 했고 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께서 70%까지 과실 비율을 분담하는 것은 물론 이제 선생님도 뭐 상담하시기 전에 지금 어느 정도 뭐 전방주의 의무를 조금 태만히 했다 이거를 좀 뭐 인정을 하시긴 하셨지만 전적으로 더 이제 70%까지 부담하시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이런 부분을 혹시 뭐 그 구상금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셨었나요? 저는 하진 않았고 보험회사에서 보험사에서 예, 제가 예. 조금 많이 어필을 했고 예. 1차에서 이제 70에서 30% 나왔다. 그리고 예. 이제 3월 달에 이제 다시 전화 통화를 했어요. 말쯤에. 예. 그래 가지고 예. 통화를 하고 2차로 이제 분쟁조정 위원회 신청을 했는데 예. 그리고 답이 나왔는데 똑같은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렇게 재심 절차를 조금 강력하게 예. 요청을 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예. 예, 제가 생각에는 조금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게 1차로의 그 청소 차량과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회색 차로에 저렇게 달리는 도로에서 특별히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금 멈춰선 것 같거든요. 예. 예. 정당한 이유가 뭐 제가 도로 상황을 정확히 100%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또 도로에 정지를 한다는 것은 뭐 그렇게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꼭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회색 차량이 정차한 데는 별로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고 유발의 책임이 아주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 이제 구상금 분쟁 조정위원회에서나 아니면 향후에 뭐 수사기관에서나 그리고 법원 혹시 뭐 최악의 경우 이제 법원에 가서라도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시는 게 예, 필요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좀 강력하게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부딪혔기 때문에 잘못은 있다 하더라도 그 앞에 차량이 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죠.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한번 이 부분을 좀 강하게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할까요? 앞서 그 블랙박스 화면에 앞에 청소 차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청소 차량의 문제는 특히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화면을 봤을 때. 근데 만약에 이 도로 시설 관리 등 비상 업무 수행 중이 아니었다. 그런 차량이 만약에 없었다. 그럼 과실 비율이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뭐 일정 부분은 뭐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뭐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보다 이제 결정 부분적인 부분은 뭐 청소 차량이라든지 관리 차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그러니까 후방에서 오는 차량에게 미리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했느냐, 예. 이 부분이 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화면상으로 봤을 때 저희도 좀 비슷하게 느꼈으니까 네. 좀 강하게 말씀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려요. 예,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2017년에 예.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왔는데 네. 그 직후에 당시에 건물주가 직접 임대를 놓고 있었고 예. 9천짜리 건물이었는데 제가 3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네. 아, 근데 이제 지은지 그때 한 5년 정도 된 신축 빌라였는데 네. 집을 살 때는 잘 문제가 없었는데 네. 지난해 여름에 이제 큰 태풍이 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집 천장에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고 보니 저희 건물 옥상에 이제 누수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일로 저희 집을 포함해서 몇몇 세대에 이제 누수가 생겼고 네. 건물주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행히 이제 건물주가 옥상에 그 누수는 복구를 해줬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피해를 본 각 집 세대인데 네. 작년에 건물주 지인이 와가지고 이제 뭐 샤시 실리콘 다 봐주고 가서 그 이후에 뭐 비로 인해서 누수는 생기지 않았는데 예. 집에 그 벽에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군요. 예. 그 예전에는 뭐 한 2년 정도 살았지만 그 전에는 곰팡이가 생긴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누수가 발생하고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예. 그때 이제 누수 피해를 본 9층이랑 2층 다른 집주인에게 물어보니까 거기도 그 이후에 똑같이 곰팡이가 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좀 어린 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신경이 쓰여서 건물주에게 곰팡이에 대한 것도 좀 보상해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예. 뭐 그거는 자기 이제 건물을 하다가 아니니까 알아서 뭐 하라고 얘기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전화도 안 받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걸 좀 곰팡이를 수리하려고 알아보니까 기본적으로 몇백은 또 들어간다고 네. 하니까 네, 작은 돈도 아니고 해서 지금 저희 이게 집주인에게 좀 하자 요청을 해야 할지 네. 아니면 이거는 제가 그냥 세대주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건물주가 임대를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건물주와 이 집주인의 동일인인 건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강문혁 변호사님과 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사를 해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누수 때문에 피해가 크신 것 같은데요. 네네. 법률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전형적인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인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민법상 어쨌든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를 준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유지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은 어쨌든 임대인이 민법상 자신이 해야 할 자신이 제공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임대인이 자신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그로 인해서 발생한 임차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론적인 법리적인 설명이고요. 네네. 그럼 실제로 문제가 어떻게 임대인 상대로 그럼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냐 그 문제가 남는데요. 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임대인하고 원만히 이제 대화를 통해서 합의를 하는 게 좋은데 현재 연락도 잘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요. 연락도 받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결국은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이 임차인 분께서 지금 세대주 분께서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네, 이상한 부분을 사진 같은 걸 찍어놓으면 되는 걸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진을 찍는 거. 그런데 네. 요즘은 뭐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니까 네. 영상으로 남겨놓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영상도 네. 동영상도 많이 증거로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네. 날짜와 시간이 분명하게 남을 수 있도록 해당 이제 곰팡이가 난 부분을 잘 촬영도 해두셔야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 누수의 원인을 또 밝혀야 되잖아요. 네네. 이것이 건물 자체의 어떤 하자로 인한 누수라는 것. 그러니까 임차인의 어떤 과실로 인해서 누수가 생긴 게 아니고 건물 자체의 어떤 구조상의 문제, 그런 문제로 하자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밝혀야 되니까 누수 탐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업체에 의뢰를 하셔서 누수의 원인도 좀 밝히셔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네. 누수 전문 업체를 부르셔서
그 누수를 탐지하는 모습을 또 영상으로 촬영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도 비용이 사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용을 사실은 이게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냐면 소송을 해서 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방법,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청구해서 그 돈 받아서 나중에 수리하는 방법이 있고 사전에 임차인이 수리비를 지출하고 그것을 또 사후적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임차인분들이 먼저 비용을 지출해서 청구하는 방법이 조금 꺼려지기도 하나 봐요. 그런데 누수 탐지를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한 후에 나중에 확정받고 나서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증거 수집을 위해서 어쨌든 사전에 그렇게 누수 탐지 업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으로 영상을 촬영하고 그 다음에 이웃집들 또 같이 누수 피해를 본 세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런 세대원들한테서 진술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인인 거죠. 아, 이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나도 누수 피해를 봤다. 다른 이웃의 진술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저희 집 포함해서 한 3, 4가구 되는 것 같은데 네네. 그 가구들이 같이 좀 소송하는 것도 그 방법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수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사실 속가가 청구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뭐 아주 다액이 되긴 좀 어렵잖아요. 네네. 아주 가장 높게 잡아도 아마 수백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한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면은 피해를 본 여러 집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 건물주는 동일한 건물주인 거죠? 네네. 그렇다면은 일단 피고가 동일인이니까 같이 모아서 병합한다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병합을 해서 소송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요. 같이 합심을 해서 뭐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생각만큼 쉽지만은 않아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꼭 받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좀 궁금한 게 제가 이제 애가 두 살이거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좀 주변에 환경이 좀 취약하잖아요. 두 살이면. 그렇죠. 곰팡이가. 곰팡이로 해서 뭐 애기가 뭐 피부나 뭐 호흡이나 이런 게 질환이 생길 경우 질병이 생기면 네네. 나중에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법리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곰팡이로 인해서 아이의 어떤 피부 질환이 생겼다거나 호흡기 질환이 생겼다거나 그런 인과 관계가 과학적, 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충분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고요. 치료비 같은 것들을.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 어려운 점들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증거로서,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진단을 할 때 아, 이 아이에게 뭐 호흡기 질환이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진단은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뭐 집에 있는 곰팡이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 실제 소송으로 갔을 때 그 아이가 만약에 질환이 생겼을 때 그 치료비까지 청구하는 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과관계 증명 문제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일단 수리비를 지출해서라도 일단은 당장 그 주거를 계속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리비를 지출하는 한이 있더라도 증거를 잘 남겨놓는 전제하에 수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곰팡이가 한번 생기다 보니까 네네. 나중에도 좀 이걸 뭐 곰팡이가 계속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네. 혹시나 이자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사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만약에 제가 집을 내놓게 되면 네. 이제 부동산이나 뭐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 이게 건물에 누수가 있었고 뭐 이제 곰팡이가 피었었다는 사실을 얘기를 꼭 해야 되는 건가요?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원칙적으로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것이 거래 관계상 좋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법적인 의무가 있느냐 또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 주거지에 임차한 건물에 어떤 사소한 문제가 불편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꼭 알려야 될 의무까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함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건물에 지금 뭐 건물주가 지금 일치하지 않는다든지 뭐 임대인과 건물 소유주가 건물주가 다를 수도 있는데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당연히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되고요. 그런데 집에 좀 곰팡이가 있습니다. 이거까지는 사실 임차 새로 입주하실 분이 잘 살피셔야죠. 꼭 반드시 얘기를 하진 않아도 법적인 통지 의무까지 있다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근데 문제는 건물주가 연락을 안 받고 끊긴 지가 지금 한 3, 4개월이 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소송을 하려면 제가 연락처나 이름밖에 모르는데 아, 그 점은 오히려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쓰셨잖아요. 네네. 근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당연히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나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에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것과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서 소장을 피고인 임대인한테 송달을 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송달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송달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네네. 네. 뭐 아까 뭐 연락처밖에 모른다 하셨는데 계약서 주소가 뭐 지금 변경이 됐다 하더라도 연락처만 알고 있어도 이게 소송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선생님? 뭐 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 사실조회 신청이든 어떤 민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네. 피고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 충분히 있고요. 또 계약서에 주소와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아이가 걱정이 되실 테니까 얼른 좋은 환경으로 공사를 빨리 하시든지 아니면 이사를 가시든지 네, 증거를 잘 예. 남겨두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예. 이런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있어서는요. 네, 이렇게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진행하시고요. 또 뭐 다른 집들도 곰팡이 핀 집이 또 있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좀 힘을 모아서 소송 진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02-557-8295번입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고민 남기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민 남겨주시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방송을 통해서 무료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고민 만나볼게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제약회사 15년차 영업사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최근 경기 악화로 지난해 보험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으나 저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희망퇴직을 할 경우 6개월치 월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정말 6개월이 지나자마자 저의 책상이 회사 화장실 복도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영업상 필요 경비도 더는 나오질 않고 저에게는 말도 안 되는 업무 지시들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참고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끈앞풀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회사에서 버티고 싶습니다. 자진 퇴사를 눈치주는 회사,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너무 씁쓸합니다. 이 희망퇴직을 권고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자 지금 뭔가 이 직장 내 고려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사연인의 자리가 뭐 화장실 앞으로 옮겨져 있었다 이런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일단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부터 짚어볼게요.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박 변호사님? 네, 문제가 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쵸. 예, 근로기준법에 이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또 그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요. 뭐 방금 사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직장 내에 이렇게 뭐 소위 고려장을 하는 것은 어떤 뭐 해고 또는 뭐 징계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자진 퇴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권고를 했는데 그것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런 행위를 했다면 이거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네. 즉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 또는 이제 징계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예. 이런 회사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충분히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일단 자진 퇴사를 권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를 나가달라 직접적인 해고 명령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은 면밀하게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런 부당해고 사건에서 과연 사측에 해고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쟁점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일단 사측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자에게 어떤 통지를 했는지 봐야 되겠지만 네. 단순히 퇴사하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하는 그러니까 예. 자진 퇴사 권유한 사실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런 자진 퇴사 권유는 당연히 권유이기 때문에 네. 근로자가 그걸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요. 법적인 의무가 없고 이걸 거절한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예. 그런데 회사가 사측이 자진 퇴사를 권유했는데 희망 퇴직을 권고했는데 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연에서 나온 거와 같이 어떤 부당한 차별 행위를 한다. 네. 이 경우에는 사측이 부당 노동 행위로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위원회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노동위원회가 이런 사측의 어떤 부당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다거나 네. 이런 방식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뭔가 조정을 좀 해주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 노동위원회는 사측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네네네. 과징금이라든지 그 밖에 어떤 각종 처분을 내릴 수가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구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설령 부당해고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어떤 퇴사 권유라도 네.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걸 거부해서 근로자에게 차별 행위까지 이르고 어떤 부당한 노동 행위까지 이르렀다면 네. 노동위원회의 진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노동위원회 문을 한번 두드려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 회사에서 권유한 대로 사연인께서 자진 퇴사를 만약 했다. 자진해서 퇴사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실업급여 부분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자진 퇴사를 한 경우에는 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아, 못 받는군요. 예, 그러나 다만 지금 사연과 같이 회사에서 뭐 자진 퇴사를 권고하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 소위 말하는 뭐 권고 사직의 경우에는 네. 실업급여를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권고 사직에 따른 퇴사의 경우에는 회사의 뭐 권고 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회사의 뭐 확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네. 향후에 이제 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예.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업급여에 해당하겠으니까 네. 좀 관련해서 찾아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요즘 많은 기업들에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희망퇴직을 많이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 기업체에서 이제 생산은 계속하고 가동은 계속해서 돌리고 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휴업을 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럴 경우에 임금은 뭐 당연히 보장이 되는 거겠죠?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업급여, 예. 휴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 우선 근로기준법상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만약에 네. 휴업을 하게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네.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70% 네. 평균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휴업의 원인이 사용자의 사업주의 귀책 사유냐 아니냐. 네. 즉 이것이 문제인데요. 일단 단순히 좀 경영이 조금 어려워졌다. 그래서 회사를 당분간 그냥 닫아야 되겠다. 휴업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라면 네. 사실 근로자에게 어떤 규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로자는 일하고 싶은데 네. 사업주가 어떤 경영상 판단으로 그냥 뭐 휴업한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될 것이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또 있냐면 경영이 극도로 악화돼서 네. 진짜 근로자를 계속 고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도 있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사실은 또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제로 많은 사안에서는 예. 노사가 합의를 하는 것이죠. 사측에서는 아, 회사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근로자들도 좀 회사의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예를 들면 뭐 무급휴가에 동참을 한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노사 합의가 실제로는 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요즘은 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아서 그렇죠. 요 부분은 좀 같이 좀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으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주신 방법대로 좀 이 사태를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내용 볼까요? 저는 얼마 전 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상대 여자는 저와 일면식도 없는 여성이었고 남편과는 업무상 만나다가 눈이 맞은 관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화가 나는 건 그 여자는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저희에게는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육아와 씨름하고 있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또 그 여자와의 관계를 회사 관계자들 그리고 친구들은 알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저만 바보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물론 주변인들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일단 바람 피운 사실 안 것도 속상한데 주변 지인들도 지금 이걸 좀 조용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변인들에게 책임을 좀 물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주 몇몇 특수한 경우를 예.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에게 뭐 다른 사람의 뭐 불법적인 일 혹은 뭐 부도덕한 일을 모두 신고하고 뭐 고지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네. 아닙니다. 그래서 뭐 사연에서처럼 단순히 알고 있었는데 넘어간 경우 쉬쉬했다는 것만으로는 조금 법적인 책임까지 묻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 좀 속상하시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남편분의 상대 여자는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상대 여자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 주장이 예. 항변이 실제 외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등장하는 항변이에요. 상대방 소송을 당한 피고 입장에서 네. 그 외도의 대상이 그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네. 나는 유부남 유부녀인 걸 몰랐다. 네. 이런 아마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부정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이 대상자가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네. 뭐 성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어떤 넓게 보면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 인정되는 책임이니까요. 네. 몰랐던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사유가 입증이 돼야만 면책이 될 수 있다. 아, 몰랐다는 게 그렇죠. 입증이 돼야 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소송에서는 어쨌든 외도 사실에 대한 각종 증거가 뭐 제출이 될 텐데요. 그러한 증거들과 여러 가지 간접 정황에 비춰왔을 때 유부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면 책임을 면하긴 어려울 것이고요. 네. 이러한 항변이 뒷받침될 만한 증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혼 생각 중이신데 위자료 청구 소송 남편한테 당연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쵸? 네, 물론입니다. 뭐 외도를 한 것이 명백하다면 예. 이혼의 책임이 남편에 있는 것은 이제 너무 당연한 것이고요. 예. 이제 배우자의 어떤 부정 행위는 뭐 이제 민법에 규정된 어떤 법정 이혼 사유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사유입니다. 그만큼 이혼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죠. 예. 그에 따라서 뭐 그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시간이 또 한정돼 있으니까 양육권도 당연히 가져올 수 있겠죠? 양육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 귀책 사유가 뭐 결정적인 것은 결정적으로 장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하나의 참작 사유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아내분이 양육권을 가지는데도 조금 유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 참고하셔서 좀 이혼이 안타깝긴 하지만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견을 전해드리고요. 자, 생방송 법률 상담 저희 잠시 후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전화 주십시오. 02-557-8295번입니다. 법률방송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생방송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저희 생방송 법률 상담은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